로사야. 뭐 어디 가서 뭐 입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뉴욕을 가는데 가을에? 네, 또 패션의 도시잖아요. 나도 갔잖아. 근데 트렌치가 제일 쉬운데 너네 나이대가 좀 이렇게 트렌치를 별로 어려워하는. 이건 가을에 트렌치 없으면 난리 나. 기본템으로 연출을 했을 때는 약간의 변형이 있는 트렌치도 되게 예쁜 것 같아. 따로 입을 수 있는 얇은 초경량 패딩 같은 거잖아. 네가 레이어드를 마치 연출해서 입은 것처럼 되게 멋스럽게 이게 스타일링이 되거든. 이번 시즌에도 이 약간 스포티한 느낌도 있는데 트렌치의 기본 구조는 다 갖고 있는 이런 트렌치도 굉장히 클래식한데 잘 이용할 수 있어. 네 거다야 딱. 딱 제 스타일이야. 가자. 계산하자. 카멜 트렌치는 약간 이렇게 여성스러운 느낌의 패턴이 있는 거를 믹스매치할 때 이용해 주는 게 좋아. 아주 트렌치 중에서도 약간 레인코트형이라 그래가지고 소매가 약간 폭이 있기 때문에 살짝 걷어주면 볼륨이 있어 보이는 블라우스처럼 트렌디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거든? 내가 잘한다. 참 잘한다. 확 달라졌어. 너 트렌치 입으니까 나도 입어보고 싶다 얘. 시장도 한번 입어보세요. 그럴까? 나는 약간 이런 더블 브레스트로 한번 입어볼게. 처럼 살짝 통통한 사람은 허리를 타이트하게 업해서 입는 것도 방법이고 오히려 이렇게 슬림하게 나온 형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나 한 허리 하는 거 알지? 알죠 알죠. 한 트렌치 한 허리. 네, 알지 알지. 너무 예쁘지 않니? 이거네요. 어 너무 예쁘다 얘. 얘 우리 나가서 뉴욕 코놀이 나러 가자. 한번 가볼까요? 어 덥지만 한번 참아보자 기유. 야